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이 연속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중도성이 좀 컸어요. 예,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시작했다 높게 끝나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 상승 출발했고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빠졌다가 중간에 한 네. 11시쯤에 그 저점을 보였다가 마이너스 2% 정도. 5시간에 잠깐 저런 모양이네 내가. 예. 초준석이 잠깐 졸았다가 맞아요. 그때가 예. 가장 힘들고 예. 네, 12시 정도잖아요. 네. 자기도 나이 들어봐. 그때가 제일 깜빡해. 네. 자, 그럼 미국 시장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 출발한 이유는 경제 재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가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리치먼드 주의 제조업 지수가 그 V자 반등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고 그렇게 발음하면 잘 몰라 V자라고 해야지 V자 그러면 B는 B야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저기 그 저 리스닝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네. 있어 V자 등을 네. 보였고 아이 좋아 그래서 그 하지만 오전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 홍콩이 더 이상 자치를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미중 마찰이 그 확대되면서 그 오전에 그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한때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고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시장은 그래도 낙관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나 봐요.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뉴스플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산업 그리고 금융주의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그 다이먼 그 JP모건 CEO의 그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영향력이 아직 지속적인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또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그 5월 달과 6월 달 사이 그 그 경제의 저점이 그 예상된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 경제 재개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을 조금 불어넣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긴 뭐 연준 구성위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뉴욕 연은 총재예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아마 제일 저기 그 노른자 자리고 네. 연준 의장도 이 사람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아직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그, 다른, 그, 연은 총재들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돌아가지만, 그, 항상 의결권을 네. 갖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항상은 아니고, 뉴욕에 위치해 있다는 게, 그, 뉴욕에 거의 대형 그, 은행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식들을 가장 빨리 듣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폼페이오가, 그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시장의 네. 한 가지 악재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 더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폼페이오가 중요한 게 폼페이오가 그 자치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의회에서는 폼페이오에 의존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가 그렇게 발언을 한 만큼 이제 보복 조치를 할 그 증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홍콩의 이름이 네. 지금 이제 홍콩 특별자치구이에요. 그렇죠? 네. 특별자치구니까 이제 그 법적인 지위는 중국으로부터 저기 그 독립적으로 자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홍콩 보안법을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치권을 거의 뺏겠다는 그렇죠.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사실 어제 저기 그 전인대에서 통과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아, 네네. 내가 어제 그 뉴스를 밤새 이렇게 뜯으면서 김세훈 연구원은 욕을 많이 했어요. 아, 죽일놈 하면서. 만지러우셨고. 아니 저기 밤늦게까지 저기 저 그 통과된지 봤더니 네. 나 나중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거야. 아, 어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홍콩 보안법 통과하고 맞춰가지고 아마 견제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지고 또 우려스러운 점이 그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특히 오늘 또 고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물론 말씀드린 폼페이오의 그런 자치를 못 누리고 있다는 발언 그 보고도 있지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위구르 인권법안이 하원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도 통과됐고 하원도 통과됐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구르에 관련된 그 인권법이 그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화웨이의 멍완저우
예, 그 CFO가 있잖아요. 그분이 2018년에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잡혔고, 근데 이제는 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원에서도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반했던 경제 제재 위반이 그 캐나다 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법원 그리고 캐나다 법원 모두 당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화웨이 상속녀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 지금 자택에 구금돼 있는 네. 상태인가요? 아주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자면 오늘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그 미중 마찰이 고조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간밤에 이제 좋은 얘기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난 그 왜 그 양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알레르기 그 이 감염. 터치? 예. 뭐 저기 그 사람이 2차 팬데믹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알레르기하고는 다른데 네. 감염병 뭐 저기 그 기관이 있잖아요. 약간 그 정은경 본부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 아닌가요? 지금? 아니 그거는 미국의 CDC가 있어요. CDC가 있는데 거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감염병이니까 알레르기 아니, 감염병 연구소. 알레르기 소장. 감염병 그 알레르기하고 바이러스 다른 거니까. 그 감염병이잖아요. 그래도 원인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아 이거 원인이 한다는데. 어쨌든 그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네. 그 우르줄라? 우르줄라 백신인가요? 아니 우르줄라 백신이 아니고 코로나 기금 마련하자고.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우르줄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배웠단 말이에요. 독일어 배울 때 이제 거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우어줄라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르줄라니까 아마 독일 사람인 걸로 내가 저기 그 추정이 되는데 그 국적을 볼랐더니 안 나왔더라고. 네. 여기서 코로나 기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 코로나 본드를 발행해서 네.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한 칼에 잘랐거든. 네. 결국은 코로나 본드 만들면은 그 이자 내가 내야 되는데 네. 예, 그거 가지고 저 거지 같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를 도와줄 수 없다.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 속마음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저기 저 그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 유럽 시장이 올라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예. 그 얘기를 왜 안 해줘? 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좀 전 계속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유럽에서 나온 소식은 7,500억 유로의 규모의 그런 그 회복 기금이 마련된 거고 그것이 독일과 프랑스 위주로 그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글로벌 공조의 분위기가 필요한데 글로벌 공조의 분위기가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유럽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어제 살짝 강세를 보였고 0.2%까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리스크 온 센티멘트가 약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중에 반등했던 게 그 베이지북 나오고 나서 아마 그 시점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네. 베이지북 내용은 사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네. 약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시장이 반응을 한 건 연준이 뭔가 하겠지라는 기대였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베이지북은 새벽 3시에 나왔고요. 그 새벽 3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장중 흐름을 보시면 거의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지속적으로 그 시장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그 집중이 쏠려 있지. 약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래도 빗자를 보이는 경제 지표들도 있잖아요. 그 최악 점은 그렇게 지났다라는 인식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행하고 있는 그런 베이지북이나 그런 지표들에는 약간 관심을 덜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매주 나오는 데이터잖아요. 매주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하는 거죠. 사실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좀 선행하는 그렇죠. 그런 적이 그 모습 보였었는데 네.
조금 이제 단자리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우리 그 혼조로 끝났는데 미국은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올라갔고.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나 네. 아니면 하이닉스나 저기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장 어떻게 전망됩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8%로 마감했고 네. 그 영향은 역시 그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수단으로는 상승을 예상하지만 그래도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될 것 같고 그 차별화는 역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약간 그 조금 매물이 출회되고 다른 전통주, 전통산업,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그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전일에 비해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팽주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혼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조금 또 개선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하지만 그 우려스러운 점은 역시 홍콩 이슈, 위구르 이슈, 그리고 화웨이 이슈 이런 이슈들이 점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게 가격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될수록 더 나중에 조정이 나타나면 더 큰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시장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위구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인권 글로벌 인권법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왜냐면 그런 위구르 소수 민족을 다 감금시키고 거기에서 리에듀케이션 그 뭐냐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인권에 그 침해된다. 라는 그런 그 견해인데 그 글로벌 인권을 거의 미국이 미국이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약간 그런 글로벌 전 세계를 대변해서 중국을 처벌하자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네. 뭐지 트위터에서 딱지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체크. 그래서 네. 또 뭐 행정명령 소셜 네트워크 업체들에 대해서 네. 서명할 것도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게 되는 건가요? 곧 행정명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그 로비스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으로만 끝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던 분위기라서 지금 열심히 쓰면서 네네 그 팩트 체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소식은 홍콩 입법법이 네. 그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국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네. 또 환율 움직임 맞물려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네. 그 신문 기자들이 워렌 버핏이 그때 그 항공주들 다 손절했잖아요. 네. 항공주 올라니까 굉장히 꼬숩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